안녕하세요. 구리 게르지입니다. 오늘은 BMW 520i G-Body 차량이고요. 국산 4채널 블랙박스가 탑재된 카존 라운드뷰 인터페이스까지 완벽하게 적용합니다.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사이드 카메라, 순정 라인에 순정처럼 완벽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실차 라이브 주행 테스트 영상입니다. BMW 520i 어라운드뷰 4채널 3D 블랙박스 256기가 탑재된 국산 카존 라운드뷰 시즌5입니다.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주차, 파스라인 연동 영상을 보시고 계십니다. 가까이 가는 거 띠띠띠 소리 나는 거 없지 그렇군요. 와, 정말 화질 너무 좋습니다. 아주 만족하며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손님께서 말씀해 주시네요. 어라운드뷰 화면만 보면서 후진하는 영상입니다. 무슨 소리야? 귀신 나오겠다. 전기차 다니는데 이런 소리가 나지? 야, 이거 이것만 먹어도 무슨 된다니까. 네, 전 후방 주차라인 캔 연동으로 아주 부드럽게 연동됩니다. 후방 카메라 주차라인과 전방 카메라 주차라인이 완벽하다는 것을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대단한 화질과 고화각 3D 어라운드뷰 화면이고요. 엄청난 화질 화각 대단하다고 끝내줍니다. 정말 와, 순정 터치 운동으로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고요. 쉽게 누구나 빠르게 조작할 수 있는 어라운드뷰입니다. 국산 카존 어라운드뷰 시즌5입니다. 세계 최초 3D 블랙박스 256기가 탑재된 카존 어라운드뷰 시즌5 녹화된 영상 2D 3D 단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녹화된 비디오 리스트 파일이고요. 200페이지나 들어갔지. 지금 파일을 찾고 있습니다. 찾아서 플레이 눌러주시면 녹화된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음 매장이지. 얼음 매장을 다녀오셨나봐요. 멀리 떨어져 있잖아. 비엠더블유가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3D 녹화된 영상입니다. 쥐기네. 와, 끝내준다. 이런 게 어딨네, 이런 게. 이야, 베리 나이스다. 응? 쥐기지 않나? 시계. 네, 녹화된 영상을 보셨고요. 카존 어라운드뷰는 순정 화면에서 메뉴 화면을 눌러서 어라운드뷰 화면으로 전환하여 어라운드뷰 화면을 보면서도 주행이 가능한 국산 어라운드뷰입니다. 자, 이렇게 BMW 적용하게 되면은 165만원의 부가세 별도 들어가고요. 소요 시간은 9시간 예상됩니다. 언제라도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